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도 엄청 덥고 그래서 시원한 게 땡기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거 말고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계탕을 아니고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나 엄마가 큰 닭으로 백숙 해주시고 백숙 다 먹으면 이제 그 국물에다가 죽까지 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초간단하게 백숙 만들까요? 짠!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별거 없죠? 닭 엄청 크죠? 토종닭이에요, 토종닭. 엄청 크죠? 13,000원 주고 샀어요. 서비스로 닭똥집 좀 주셨어요. 이거 나무들 들어있는 거 뭔지 아시죠? 이거 3,000원 주고 샀고, 동마늘, 물! 다 끝났어요! 진짜 간단하죠? 이제 뚜껑 덮고 끓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저를 조금 이상하게 지금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식탁이 신기한 식탁이에요. 물이 그냥 끓어요. 장난이고요. 이 이름이 뭐였더라? 스마트 언더렌즈. 스마트 언더렌즈인데 인스타 다이렉트로 싱쿵님 이거 신기한 제품인데 한번 요리 많이 하시니까 사용해보라고 원래 잘 안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인덕션처럼 똑같이 스위치가 있는데 그냥 바닥에서 이러면 물이 끓어요. 아, 여러분, 이거 저 돈 받고 이거 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끓이기만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끓일 시간도 좀 걸리고, 그 사이에 저희는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먼저 고추장 베이스 양념할게요. 고추장을 3, 4, 5, 6, 고춧가루 2스푼, 깨 1스푼, 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참기름 1스푼, 후추 약간, 설탕 5스푼. 잘 믹스해주세요. 저는 원래 보통 백숙 초장 찍어 먹었거든요, 집에서는. 근데 오늘은 살짝 달달하면서 고추장 베이스에 소스, 간장 베이스 다진 마늘 한 큰술. 이번엔 약간 새콤하게 갈 거거든요. 식초 3큰술,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후추 약간, 참기름 아주 소량, 깨 약간. 살짝살짝 찍어 먹으면 맛있어. 근데 나는 푹 적셔 먹고 싶다, 소스에. 그럼 여기에다가 물 반컵 정도. 오호, 빨리빨리 끓어! 중불에서 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닭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모를 때는 넓적다리 그 사이를 보면은 알아요. 거기가 가장 늦게 익거든요. 물량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백숙은 물량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거기다가 죽도 해먹고 미역도 끓여먹고 그러거든요. 크기는 닭보다 엄청 큰 사이즈가 아니라 닭 한 마리 기준으로 닭이 두 마리는 다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마리하고 공간이 조금 남아. 거기서 이제 닭이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을 정도로. 닭 살 때 백숙 할 거예요, 삼계탕 할 거예요 말을 하면은 손질을 해줘요. 꽁지를 자르고 목에 있는 그 껍질, 기름 많은 부분을 제거해줘요. 꽁지 안 잘라주면 꼭 잘라달래요. 꽁지에서 약간 닭의 잡내 이런 게 많이 나거든요. 그쪽은 지방밖에 없고 해가지고. 닭은 물에 씻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해도 돼요. 닭 씻을 때 물이 이제 옆으로 막 튀잖아요. 거기서 이제 식중독 번식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따라따라딴. 맛있겠죠? 대박. 냄새 너무 좋아. 우와. 와, 대박이다. 똥집이랑 마늘도. 이 휘황찬란한 토종닭. 로샤. 여기 딱 듣고 싶어. 오.
우와. 오, 잘 뜯겨, 잘 뜯겨. 우와, 닭가슴살 봐. 저는 닭껍질 좋아하거든요. 껍질. 닭껍질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고추장 넣으면은 이렇게 닭가슴살을 살짝 이렇게 잘게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콕콕콕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음식도. 닭 먹기 전에 진짜 중요한 거 이거 꼭 해야 돼요. 저는 물을 좀 많이 잡았으니까 물을 밥으로 하려고 했는데 밥을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불린 쌀 중불. 죽은 쌀에 7, 8배거든요? 지금이 한 2, 3배인데 이따가 물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거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고추장 양념 푹 찍어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엄마님, 말 좀 하면서 드세요. 정말로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좋군요. 못 먹는 거야, 근데, 도대체. 달게 달게 좀 겨울을 살짝 찢어서 간장 양념. 닭가슴살이랑 닭껍질이랑 뚱지 뚱지 뚱지. 살이 부드럽다기보다 쫄깃해.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었죠. 느꼈으면 좀 말을 좀 해주실래요? 전 신국님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눈매 배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지. 고추장 소스 잘 찍어서. 세상에. 마지막 동지. 물을 좀 더 넣어야겠죠? 중간에 소금 후추간 한번 해줄게요. 후추 좋아하니까 후추 많이. 너도 후추 좋아하니? 엄청 좋아해. 그럼 후추를 좀 많이 넣을게요. 네, 이렇게 백숙에서 닭 죽까지 만들어봤는데요. 저는 죽을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 먹어서 앞에서 룸메만 먹고 있습니다. 맛이 어때? 맛있어! 부드러운 걸 좋아하면은 육개 어린 작은 닭을 사용하시고요. 씹는 맛, 쫄깃쫄깃한 맛을 좋아하시면은
큰 닭, 토종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삼계탕은 삼이 들어가야 삼계탕이고 삼이 안 들어가면 그냥 백숙이에요. 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더위 조심하시고 이렇게 보양식도 챙겨 드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 만나요. 안녕.